피부 혈관도 수축이 되거든요. 간지러워요, 피부가. 그런데 뇌에서는 환청, 환각 같은 게 생겨요. 맞아요. 피부 막 벌레 기어다니는 환각 나오는 게 있죠.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네받아서 학생들이 그걸 마셨고. 그니까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하면서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를 마셔보라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지럽고 막 이상해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그 안에 마약 성분이 있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메스암페타민. 네. 필로폰. 실제로 그 이후로 대치동 노원가 쪽에 이제 경찰분들이 순찰을 더 강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애들한테 먹이는 건데. 그래서 그쪽 지금 막 특별 점검하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나름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실제로 한 10년 전부터 메티페니데이트 ADHD 이제 치료제로 이제 쓰였던 약이고, 교감신경을 좀 자극해서 주의력 이런 것들을 좀 올릴 수 있는, 각성시키는 이제 그런 약제가 유행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여자들이 박스로 들고 이렇게 뭐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고 메가 ADHD라고 막 제약회사 이름도 적어놓고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냥 새로운 건강음료 같은 거 나왔다 뭐 이런 정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메틸페니데이트 자체도 이게 향정신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과 처방을 받아서 과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인데, 일단 거기서부터 되게 이제 이상했던 건데, 성분 자체가 흔히 말하는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 필로폰 성분이거든요. 이게 브레이킹배드에 나오는 그거죠? 맞아요. 합성하는 거. 합성 마약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흔히 말하는 떨, 마리화나 다음으로, 대마 다음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많은 어뷰저들이 있는 이제 그런 약제거든요. 뽕, 히로뽕 이런 게 다 이제 히로뽕도 이거구나. 얘네는 딱 이제 결정을 만들면 투명한 이제 얼음 조각 모양에서 아이스라고도 하고, 크리스탈, 메스, 크리스탈, 집, 아주 효과가 빨리게 오니까 주사로 지금 하고 오거든요. 스피드, 북한이랑 중국, 지금 이쪽도 좀 굉장히 마약으로 이제 우리나라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음처럼 생긴 마약이라서 빙두. 이거만 들어보면 무슨 아이스크림 같은. 그러니까 빙두라고 하면 무슨 아이스크림 같네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아까 앞서 말한 대로 두 번째로 이제 어뷰저가 많은 약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합성 마약 가격도 저렴하단 말이에요. 아, 가격이 저렴하구나. 많이 만들 수 있고. 저희가 예전에 펜타닐을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펜타닐과 필로폰 뭐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달라요. 이건 어떤 거죠? 펜타닐은 사실 시작이 진통제예요.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좀 경감시키는 오피오이드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붙으면 통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작용하는 약물들을 합성하다 보니까 이제 펜타닐이라는 어떤 그 물질이 나온 거고, 용량이 확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확 처져요. 이거 맞으면 다 이래요. 맞아. 이렇게 있거나 막 그러잖아. 뭐 과하게 먹으면 이제 결국 호흡 억제가 와가지고 사망으로 이르게 되고. 그런데 필로폰 같은 약들은 중추신경 자극제라고 해요. 마약이지만 통증을 조절하는데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딱 투약하게 되면은 이제 뇌랑 이제 신경 말초 쪽에서 모노아민이라고 하는 단일 아미노기 성분들이 확 나오도록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다양한 기전으로 얘네를 나오는데, 주로 얘네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1893년도에 그 일본 과학자가 이제 이 물질을 처음 이제 합성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벌써 한 130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진짜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 사실 많이 됐어요. 이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존 자체도 보면은 얘네가 왜 이렇게 도파민을 강력하게 일으키고 그 중추 스티뮬런트 자극제가 아니라 톡시시티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몸은 제거하는 기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사를 시키기도 하고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빨아들이기도 해요. 신경 쪽에서 다시 안쪽으로 또 덜 분비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얘네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뭐 하나 또 도파민들은 전부 다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일단 다 나가는구나. 그쵸. 이걸 다시 재흡수하는 기능도 억제가 되고요, 도파민을 제거하는 기능도 억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것들이 자연적인 어떤 행위나 식품으로는 섭취할 수 없는 그런 농도로 확 올라가 버리니까 뇌나 어떤 이런 신경계에 너무 강력한 자극을 주게 되고,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 톡시시티까지 가서 신경들을 손상을 시키고 그 뉴런들을 좀 파괴하는 이제 그런 작용들을 좀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도파민만 생각을 많이를 하는데, 필로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망 원인이 사실 급사거든요. 급사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해요. 가장 얘네가 먼저 우선적으로 효과적으로 분비하게 하는 거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담당하는 부신에서 나오는 노레피네프린이거든요. 신장 위에 있는 조그만 거. 노레피네프린이라고 혈압을 확 올리고 우리 각성을 확 시키는 그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진짜 말도 안 되게 확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전신의 혈관들이 진짜 엄청나게 수축을 해요. 아. 혈압 진짜 막 빡 올라가잖아 진짜. 빡 올라가. 200까지 빡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확 되면은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 호르몬도 엄청나게 빡 나와요. 필로폰을 맞게 되는 순간. 강제 고혈압이 만들어지는 엄청나. 이게 강제 고혈압에 게다가 얘네 작용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 강제 또 길어. 네. 그래서 정말 젊은 사람들 이제 호주에서도 2009년 2015년 평균 사망 연령 봐봤더니 30대예요. 30대. 아. 평균 연령 때 가버리는구나 그냥. 네. 보통 이제 심혈관계 이제 혈관 수축, 아. 뭐 뇌 수축, 폐 같은 데서도 이제 출혈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 혈관 질환으로 이제 급성 사망을 하기도 하는데 코티졸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환자들이. 아. 간염 바이러스라는 게 재활성되기도 하고 세균 간염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생기고 주사로 맞게 되는 경우에 특히 피부 질환 잘 생기고 피부 혈관도 수축이 되거든요. 간지러워요. 피부가. 그런데 뇌에서는 환청 환각 같은 게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피부 막 벌레 기어다니는 환각 나오는 게 있죠. 그게 필로폰이에요. 아. 조현병 환자분들이 환각이나 환청 그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파민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현병 치료제들이 대부분 도파민을 좀 낮추는 치료제인데 마약은 도파민을 올리니까 이렇게 막 벌레 지나가는 것처럼. 아, 그래서 환각을 보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뭐 뜯고 그러잖아요. 맞아. 피부를. 이게 실제로 근데 피부에도 간지럽증이 생겨요. 아, 혈관이 실제로. 수축을 해버리니까 그 두 가지 같이 같이 오는 같이 거네. 있으니까 그 환각이 벌레 리얼하게 보이겠구나. 그래서 매스 소어라고 있어요. 다 상처나 있고 이러는 게 그 사람들이 긁고 감염되고 그래서 그렇고 또 펜타일처럼 특히 경구루 먹는 사람들은 이빨이 다 빠져요. 그렇지. 경구루 먹게 되면은 얘네가 그 잔류 물질이 좀 산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산성이고 말했잖아요. 혈관 수축을 굉장히 세게 시킨다고. 여기 침샘에 혈관 수축이 오면서 침이 안 나와요. 아. 침이 안 나오니까 구강 위생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잇몸도 사실 혈관 수축이 되면 좀 후퇴해요. 아.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충치가 잘 생기고 이가 빠져요. 그거 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힐 가능성도 좀 있겠네 이거는. 굉장히 높아. 실제로 그 호주에서 사고가 많아요. 총기 사고. 차량 사고 이런 그렇죠. 거. 죽는 사람의 43% 정도 약물 중독 때문에 사망을 하는데 22% 정도는 이제 다른 질병. 18%가 자살이고 15% 정도가 사고. 1.5%가 살인이에요. 진짜 이거는 범죄와도 관련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학생들이 먹었던 이런 것들 굉장히 당연히 저용량이고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이걸 투약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들은 사실 이제 그걸 못 만들죠. 왜냐면 재미가 없어지죠. 뇌 자체가 이제 망가졌으니까. 네. 우리 뇌는 또 이 어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너무 도파민이 많으면은 수용체 자체가 확 다운이 돼버리죠. 숨어버리게 되고 이 분비하는 곳들 자체도 망가져버려요. 너무 과도하게 얘네가 이렇게 쥐어짜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일상이 망가지게 되고 또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도파민 시스템에 혼동이 생기면서 공황장애처럼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톡시시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고통을 받으면서 이겨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아니 브레이킹배드 아저씨가 나쁜 놈이었네 진짜로. 화학교수 하셨나? 그러니까. 그렇죠. 메스 암페타민 우창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도파민 재흡수를 또 억제하는. 근데 이제 그러면 ADHD에서 쓰이는 약도 좀 위험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ADHD 약으로 쓰이는 약은 이제 메틸 페니데이트 계열이고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을 재흡수를 억제하긴 하지만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진 않아. 아 양이 늘어나진 않는구나. 그래서 ADHD 치료용으로 쓰는 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분비하는 게 달라지진 않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야 그럼 이거 뭐 비슷하니까 ADHD 약을 먹어보면 메스암페타민 기분이 날까?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유창현 선생님이 이제 콘텐츠 준비한 이유는 굉장히 위험하다. 진짜 위험한 약이야. 왜냐면 이게 쥐어짜고 분해되는 걸 막고 업테이크 되는 것도 막아서 심지어 작용 시간도 길어요. 너무 강력한 자극이 뇌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 뇌는 살려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진짜 톡시시티가 나서 관련된 세포들이 이제 파괴되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 때문에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해서 최소한의 신뢰가 사라졌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남이 주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없어. 맞아. 너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아이들, 뭐 청소년 이런 사람들까지 좀 노출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두려운 일이어서 더 관심 안 갖고 이런 사람들도 벌 받고 다시 예전처럼 청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